할로란트 클라이마트 액트 2.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앙다코스와 비전 스트라이커 양팀의 경기 시작합니다. 조합은? 자, 근데 지금 4명이 준비하고 있는데. 오! 깎고! 와! 와! 시크릿이! 늦었는데 이걸 뚫어! 오! 저 함정 배팅 잘했죠? 이러면 아! 욕심이! 화를 불렀네! 와! 스택스! 오늘 스택스가 날라다녀요 진짜! 방금은 구름을 타고 날았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헤이븐부터 스택스 지금 피지컬 미쳤습니다! 이것이 구택이다! 예! 아, 너무 침착했는데요 진짜? 갓 구택! 세팅까지 완료? 오늘은 갓 구택 모드예요! 스파이크 설치! 시도는 해봐야죠. 어차피 피스톨 라운드니까 시도는 해볼 건데 사이트가 이제 제대로 다 먹혔어요. 지금 뒤돌아오는 것도 확인하고 있고 이미 숏라인 테프 앞쪽까지 알비가 지키고 있고 제스트는 아예 사이트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있어요. 네. 이러면 못 나옵니다. 사실 프링 선수는 아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자 그래도 불가능. 하지만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앙다코스. 자 어그라를 내려오는 순간 제스 선수한테 각이 나오겠죠. 제스트. 야 제스트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만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사각지대들. 이런 거를 오! 잡고 시크릿. 야 센스가. 총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킹. 일단 킹이 정리하고. 급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거는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그리고 킹이 나오면서 욕탕에 있는 거. 어? 야, 자? 이? 갈 땐 가더라도 총은 누구 가? 자, 그래서 2대 3까지 만들어냈고요. 자, 이걸 총기 다 했을 잠시만요. 이러면 총기 다 뺏겼죠? 예. 경기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 스파이크 먹으러 오는 순간 나오게 근데 이거 아이비. 피 열렸습니다. 아,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네. 끝까지 스택스에 포기하지 않습니다만. 하나. 야, 처리하고! 와! 앙다코스! 야.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램프 보는 알비. 자, 저는 비전 스트라이커의 정석 전략을 하시면 되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목욕탕으로 들어오는 제스 선수만 견제하면 되거든요. 어? 벌써 지지각타? 예. 어, 근데 시크릿이 원탭? 서로 교환.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치밥. 오, 그래도 계속해서 교환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위탄 던져놨어요. 예. 치밥이 알비 끌어냈고요. 둘, 셋. 충격화사 이번엔. 충격화사. 않아요? 들어가지 제스트. 않았거든요. 어! 아! 여기까지. 확실히 총기계 자체가 좋다 보니까 화력 면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 자 일단 시크릿 나갈 때쯤 네, 일단은 야! 건벽적인 글로우의 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비는 램프 들어왔죠? 램프 잡았으면 욕탕까지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예. A 사이트 그 승리 탈치. 공식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오퍼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A 탑을 프링과 위치가 교환이 돼야 돼요. 프링이 내려가면서 치밥이 오퍼로 견제를 해주고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밀고 나면 치밥은 욕탕을 견제해야 욕탕을 뚫어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램프? 램프 나와요! 아우! 자 근데 램프 아 프링 욕탕까지 밀었어요. 이러면은 프링 거치 없죠. 글로우가 일단 프링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자 램프에서 나와서 각을 쳐줘야죠. 어, 미스! 와 야, 글로우! 자 오퍼를 빗나가고 글로우는 요즘 정리하면서 이거 치밥! 오? 치밥? 자 시간 끊어 시간 끊어 치밥 반칸 자 그리고 스택스 아~ 이 두 가지로 그냥 사이트를 아예 정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드론 보내고 밀리면은 자 봤죠 쇼티 예. 어? 야 이거 쇼티인데 거리 주자 거리 그쵸 이게 맞아요. 글로우 옵니에요 글로우 와 브리핑 완벽했어요. 쇼티야 연막샷 조심하고 거리 맞추면 이긴다. 네 스택스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뒤쪽 한발 안전하게 지켜줬고요. 알비는 다시 한번 램프. 자, 어? 이러면 앙다코스 입장에서는 뒤로 치는 이 치밥 선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클릭? 최소한 두 명은 잡아야 됩니다. 두 명은 하나, 두 명. 아, 자, 다음 기회. 예. 네. 와, 알비가 아, 사실 앞서 라운드에서는 알비가 램프에서 손해를 봤는데 네.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치밥도 위치 들켰고 버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거 빠지는 것만 최대한 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거 한 번에 엘보 진입하면은 그쵸? 뉴진! 오. 자 그래도 근데 알비가 프링한테 지금 엘보 라인 잡혔기 때문에 이거 하기 힘들어 보이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아 결국에는 이번 라운드에서는 깔끔하게 좀 내쉬는 그림인데요 비전. 아 여기까지. 이거 마지막 정리까지 깔끔. 이거는 안 걸리기 위해서. 네. 안 깨.
깨고 빠진 사운드. 와. 이건 몰랐지. 약속된 플레이. 예. 약속된 플레이죠. 그리고 하나 더. 어, 보이스 잘 보였다. 와, 침착해요. 스파이크 떨어져. 쇼? 그러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치바비 한번. 루치바. 와, 진짜 강심장이에요. 과감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아, 뭐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예. 보면. 예. 5000 그래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니까요. 네, 하이스카이 리턴이긴 하지만 치바 선수가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와우. 아, 오늘 치바 커플링이 바인드에서 날아다니네요. 네. 자, 알비는 욕탕 쪽. 뒤쪽 스파이크 한번 진입해 보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자, 근데 이거는 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튼 스트라이커즈. 계속 욕탕이 참고 있는데. 네. 요지부동이야. 다 그대로 고정해요. 30초 남았습니다. 얼마나 두 개를 쳐도 들어가려 하지만. 아, 그런데 이거 짜릿하고요. 아, 마무리. 네, 짜릿한 타죠 이거는. 그리고 와. 피튼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저런 스나이퍼 각을 지우는 스킬들을 확실하게 활용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프린 선수가 침착한 게 함정도 다시 회수해서 세든 사실 후방으로 또 빼놨어요. 네. 충분히 지금까지 힘겨워. 세든이다. 궤도 이겨까지. 앞으로 튀어나오긴 하지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치바백에 일단 하나 정리. 치바비. 아, 쇼티. 치바. 30초 남았습니다. 오퍼뿐 아니라 이렇게 쇼티까지 킬 만들어내면 네. 우리도 있다 궤도 이겨. 예. 와. 안 잡혔어 일부러. 어? 일단 설치가 됐고 시크릿이 그 와중에 스택스 정리. 램프는 잡았지만 욕탕을 못 먹었기 때문에 예. 이런 반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야 돼요. 와, 시크릿 영리해요. 여진으로 밀어내고 나오는 선수를 잡았죠. 알. 알비. 그리고 조금 빠져나갔고요. 치밥은 이 와중에 오퍼로 킹을 끊어냅니다. 이러면 램프에 있었던 알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연막상 누르면 아, 프링. 충격화사 던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죽더라도 사실 반해치 돼서 이미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앙다코스. 어, 봤어요. 자, 불패하죠. 와, 나무야. 머리쿵 했어요. 머리쿵 가면 가야죠. 오퍼 떨어뜨리고 갑니다. 자, 램프에 다시 한번 알비. 자, 여러분 기다렸다가 지진강타로 밀어내면서 자리를 먹어야겠죠. 앙다코스. 예. 치밥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다가 한 번의 실수가 좀 있었고요. 시크릿! 시크릿! 와, 어우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잘 마시는데요 시크릿? 잠시만요. 예. 다 빈사 상태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지금 상태가 보이는데 간다! 타이밍. 간다! 예. 그리고 들어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서로 자, 교환! 택스 하나 더! 어? 램프! 알비! 꺼지면! 오우 알비! 자, 유진이 스택스를 정리하게 됐습니다만 제스트 사냥꾼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힘들죠 상황이. 그렇죠. 안에 갇혔어요. 고립됐어요. 욕탕까지 킹 가져왔기 때문에 빠지도 못해요. 네.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내면서 비전이 상대방의 라운드 연승을 한 일부러 이게 사이트를 위쪽으로 가려는 게 스모그샷이 너무 왔다 보니까 그냥 스모그샷 쏘는 것 자체를 잡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사이트를 반대로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아, 유진 이러면 설치 안 됐고요. 한 번 더 시야 가져가면서. 자, 이런 사이에 연막이 꺼졌거든요. 예. 자, 이러면 설치하다가 죽을 확률 크죠. 아, 제스트. 제스트가 그 죽을 확률을 없애버렸는데요. 일단은 실바는 킹 정리. 네. 설치를 완료됐고요. 계속 견제를 하는데 지금 브림톤 빠진 이유가 소이탄 던지로 빠진 거거든요, 이거. 충격화사 소이탄 던지기 위해서 지금 둘 다 빠져있어요. 결국엔 그 말은 뭐냐. 전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위험 요소를 본인들 몸을 들이밀어 넣으면서 제거해야 합니다. 잠깐! 어? 죽여가자. 자, 이거 했지! 안돼요 이거 안돼요. 그대로 마무리. 비전이냐 차인데 비전이 일단은 자리 잡았어요. 예. 아! 치바! 먼저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론 설치까지는 막을 수 없어 보이구요. 네. 출발! 오! 알비! 아, 이건 알비가 불리한 포지션이었는데 자, 피지컬로 일단 실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치밥은 욕탕 먹으러 올 거다. 지금 견제 사격 지금 욕탕 쪽 견제 주고 있죠? 네. 알빈을 램프 굳건하게 막고 있고 앙다코스. 와, 아, 이걸 스가 욕탕 정리까지 이러면 이러면은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어? 자, 대체 구경하고 있거든요. 안 되죠. 희망이 사라져요. 네. 예. 아, 그대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비전이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를 챙겨갑니다.
사실 이게 근데 문제는 램프? 자, 근데 램프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드론 버려놨던 클래식. 와! 빨리 3킬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것이 RRB다. 끝까지 완벽한 포지션. 와, 이거는 버려놨던 클래식을 이용해서 또 센스 있는 플레이. 무결정 네. 완벽했죠 이거는. 아니, 한 건데 다섯 명 다 초기 우르르 치식폭포 치식폭포 기차 알비! 아! 알비! 아, 이거 그리고 스틱스가 뒤쪽에서 섬광을 예쁘게 만들어냈었죠? 아, 아쉽겠어요. 트리플 앞쪽에 전 역으로 점령당합니다. 일단은 연막 위쪽 찍혔죠? 아, 아! 자, 이러면 나가겠죠 이제? 아, 이거 실반 내가 신호 순풍 큰일 났네요. 정면. 아, 와, 이거 진짜 연계가 예. 뭐 알비. 어, 갑자기 진짜 알비가 전반 초반과는 아예 다른 사람 됐어요. 초반에는 고양이가 했던 건가요 게임을? 어우, 알비랑 아, 그 정도로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더불어 좀 스택스가 뒤쪽에서 계속 좀 스킬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내는 시너지가 날카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세 명 선수까지 잘라냈고요 비전 스트라이커즈. 자,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B사이트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앙다코스 총기를 살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 명이 죽었거나 그랬으면 뭘 해보겠는데 네. 그러기에는 B사이트 세팅이 너무 완벽해요 지금. 그렇죠. 설치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돌리면서 체크하고 있는 킹. 30초 남았습니다. 둘둘 하나로 깔끔하게 비전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앙다코스가 뭐 네. 갈 곳이 사실 없어 보이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레드를 좀 아끼는 게, 총기를 네. 아끼는 게 그래야지 다음 라운드 때 뭔가 희망의 끈을 볼 수가 있어요. 잡아내고 와, 아, 이거 포탈 탈라인데 실수했어요. 예. 10초 남았습니다. 머리 풍했죠 이거. 뒤통수. 자, 그래도 어쨌든 뭐 살아 남았고요. 라운드. 오, 진짜. 일단 고유 스킬 충전. 이득 이득. 예, 엄청난 이득. 여기까지. 제가 얻어 걸리면 죽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굉장히 시간을 좀 오래 남았습니다.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들어갈 타이밍 잡겠죠. 시간 20초니까 무조건 A 사이트인 건 확정입니다. 네. 스파이크까지 끌고 왔고요. A다 끌어 왔죠 이거는. 아, 오, 도착 위치가 왔어요. 도착 위치가. 오, 이거는 스택스가 놓친 게 좀 크죠 방금. 그렇죠. 설치 바로 들어가고 램프 먹었고 육탕에서까지. 스파이크 설치. 자, 이러면 리테이크하기 비전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육탕까지 생겼고 유지 육탕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거 예. 걸리긴 했어요. 자, 이건 싸워도 필요 없죠. 욕탕은 시키거만 있으면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욕탕은 거슬려요. 네. 각 자체를 하나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빠졌다? 정보가 없다? 이름 제스는 난감하죠. 자, 이러면 두두두두 받아먹어서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받아먹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 거 맞물리면서. 그래서 알비 존재 나가요? 잡았어요. 아, 이게 성광폭발 넣고 타이밍 잡았는데 네. 이거를 앙다코스가 고개를 돌리면서 아니야! 반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택스도 여기까지 일단 욕탕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사실 연막탄을 뚫으면서 하는 전진은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시크릿이 스택스까지 또 잘라내면서 인원비를 5대3으로 맞췄습니다. 이러면은 네. 할만하죠? 정원 돌리겠죠? 그렇죠? 돌리는 척하고 지금 프링 남아있습니다. 프링 남아있어요. 조용히 함정 제거 안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걸렸어요? 뒷걸음 치다가 그러면 다시 화들짝 네. 놀라서 B사이트 가는데 진짜는 어쨌든 A예요. 우리 A예요. 포탈 싸움 났습니까? A 확정이죠? 그렇죠. 시크릿 연막 안쪽 글로벌 설치. 글로벌 모어 긁어보는데 여기까지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모험을 하기엔 너무 이가 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일단은 우측각을 봅니다. 네. 좌측. 나 알비 몸 체크였어요. 프리. 예. 예상치 못한. 사실 계속 오퍼를 안 쓰다 보니까 이거 예측으로 그냥 램프 던지나요 설마? 근데 하필 없어요 지금. 대부분 이 정도면 예상 그쵸. 램프에다 던질 수밖에 없는 궤도 일격인데 진짜는 알비가 A탑 해븐으로 옮겼다는 거거든요. 일단 손목 들어왔는데 치마 정리가 됐고요. 그래도 실반이 블록을 와! 알비! 알비! 총기까지 바꿨어요. 예. 설치는 막을 수 없어 보이고. 자, 이런 확실히 인파이트를 하려는 속셈이죠 알비. 예. 연막 거치는 순간 일단 제스트 같이 나가요. 아, 제스트가 실반 잡아냈고 이렇게 되면 유진까지 잘라내면서 비전
여기서 리테이크를 성공합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선택했던 도박수가 먹혀들었어요. 과감하게 크레딧 투자해서 5%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네. 와, 그 와중에 앙자코스가 심리전을 걸면서 궤도의 기억까지 30초 남았습니다. CK 성광폭발 이후에 연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트다. 엔트리 써야 돼. 제트가 지금 오퍼예요. 그래서 템포가 늦어요. 아, 글로우 정리. 치밥이 스택스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이미 아군 셋이 다운. 치밥 뒤쪽 치밥 반응 좋았습니다. 자, 이거 총 바꿔서 해야 돼요. 네. 네, 남아 있는 시간이 10초. 어, 해보네. 10초 남았습니다. 오, 프링. 자, 설치. 설치는 됐죠? 들어갑니다. 시가 걸려서 이게. 아, 알비. 그리고 램프 혼자. 정보는 뻔합니다. 네. 3대 1의 상황에서 아, 이거 알죠? 오, 치밥. 치밥이 설마. 여기서? 이걸 클러치잖아요. 오, 치밥. 그리고 치밥이 마지막. 오! 오퍼레이트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아. 예상 못하는 위치에서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걸렸으니까 또 위치 바뀌겠죠? 바로 둘러옵니다. 반갈랐어요. 근데 이거 브림스톤 연막 다 썼다는 얘기는 에이스 무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수공통에서 네. 치밥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램프 먹혀도 상관이 없는 게 비전택은 네. 궤도의 격이 있습니다. 사이트 해체를 한번 설을 막거나 궤도의 격 그렇죠? 그런데 설치는 일단 됐어요. 그리고 궤도 오 스택스와 글로우가 하나씩 이거 가져가면 됩니다. 램프 시크릿 아 LB가 근접해서 그리고 램프 하나 더 치밥까지 정리합니다. 프링 혼자 남았는데 글로우에게 마무리가 되면서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네요. 비전 양쪽 다 꺼지라고 외치고 그렇습니다. 나만의 사이트를 가져가고 싶은 두 팀인데 오. 근데 위치는 이미 소위탄을 던질 수 있는 고각 소위탄 각에서 던져놨거든요. 예. 킹 오 킹셋 신경결도 소위탄이 너무 빨리 들어갔어가지고 이거 오? 오? 균열? 그리고 박균열 이러면 서로 시간을 태웁니다. 아 프링이 둘 근데 오늘 이 비전 상대로는 그 질주 본능이 없었습니다만 저 알비! 알비가! 알비! 어 이거 둘 잡은 건 크죠? 예 매치 포인트에요. 이거 끝나요. 이러면은 와 글로우까지 어? 궤도의 격 있는 실반이 잡히면은 도박수의 궤도의 격도 못 노려봐요. 나 이거 오히려 비전이 본인들 수비 단계에서 매치 포인트니까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순식간에 셋을 끊어냅니다. 와 진짜 자신감. 아 이런 중요한 상황 때에서 이런 강심장 플레이가 그만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불어 이게 또 강팀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비전 반대로 앙다코스는 힘들 때마다 해주는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긴 해요. 지금 프링 치밥 하지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위치를 들키면 상대방이 백업을 올 수밖에 없죠. 네, 드론 갈래. 여기 올인하는 거 알고 있어요. 결국 그대로 스택스에게 1킬 마무리.